보험 스님의 건강경 영어 강의 18번째가 되겠습니다. 일체 동감분 한 몸으로 동일하게 봄 챕터 18 Seeing the same as one body 수보리야의 운하오 열애가 유관보와 여신이다. 세존아 열애가 유관인이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유관이 있으시옵니다. 이제 이것을 또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은 수부띠, What do you think? Does the 타타가타 have the physical eye? Thusly, 바가완, the 타타가타 has the physical eye. 물리적인 그 육안을 갖다 피지컬 아이라고 그러죠. 있느냐. 그래서 수보리야의 운하오 열애가 유 천안보와 여신이이다. 세존아 열애가 유 천안인이이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천안이 있으시옵니다. 이제 열애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 유관이 있냐? 내 있습니다. 또 천안도 있냐? 천안. 수부띠, what do you think? Does the Tathagata have the divine eye? Divine. 이걸 천안을 divine으로. Thusly Bhagavan, the Tathagata has the divine eye. 천안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유관도 가지고 계시고 천안통, 천안도 가지고 계시고. 수보리야의 운하오 열애가 유해안보와 여신이이다. 세존아 열애가 유해안인이이다. 수보리야의 운하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해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부띠 What do you think? Does the Tathagata have the prajnai? Thusly Bhagavan? 타타가타 has the prajna. 여기서 해안을 갖다가 prajna라는 건 이제 반야죠, 반야. 반야지혜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안을 이제 해라는 게 wisdom인데 prajna 아이를 이제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수보리야의 운하와 열애가 유법안보와 여신이다. 세존아 열애가 유법안인이이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가 법안이 있냐? 법안. 아까 천안, 해안, 법안 좀 나오죠? 그러합니다. 세존이시.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부띠, what do you think? Does the Tathagata have the Dharma eye? Thusly Bhagavan, the Tathagata has the Dharma eye. 법안은 이제 다르마 아이라고 그러죠. 다르마 아이. 천안은 프라즈나이, 디바인아이, 해안은 프라즈나이. 수보리야의 운하오 열애가 유 불안보와 여신이이다. 세존아 열애가 유 불안인이이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부처님의 눈이 있느냐? 안목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불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부띠, What do you think? Does the Tathagata have the Buddha eye? Thusly, 그라옵니다. Thusly, 바가완. The Tathagata has the Buddha eye. 그러니까 지금 유관, 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다 나오죠? 지금 나오고 있죠? 수보리야의 운하와 여 항아 중 소유사를 불설시사보아 여신이이다. 세존아 열애가 설시사니이다. 수보리야 너는 생각하느냐? 저 항아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항아라는 것은 겐지스강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모래를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 열애께서 항아의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부띠, What do you think? Regarding the sand grains of the Ganges River, does the Buddha speak of these grains of sand?
Thusly Bhagavan the Tathagata speaks of these grains of sand. Suboriya oi unao yo il hanga sa hanga chung soyu sa hasa soyu sa haya yu yoshi sa dung hanga eunun. 수보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한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많은 항아가 또 있고 이부대로 as many Ganges rivers as there are sand grains in the Ganges river. 그러니까 저 이제 갠지스 강에 이제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어마어마하겠죠. 뭐 셀 수 없지. 어? 셀 수 없고 그 모래수만큼의 또 항아가 있다 이거예요. 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세요. 하늘 지금 보면은 우리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가 있고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에만 또 태양이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태양뿐만 아니라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은하도 수천억 개가 되고 그러니까 갠지스 강의 그 모래알 도 많지만은 그 또 모래알 수만큼 또 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시제 항아 소유 사수 불 세 개가 이시 영이다 보아 심단이다 세존아 이 모든 항아의 모래와 같은 수의 불 세 개가 있다면 그 세 개를 참으로 많다 하겠느냐 응? 불 세 개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그 모래수가처럼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And there are such Buddha world rims as there are sand grains in all those Ganges rivers would their number be very many? 하고 이제 했죠. 부리고 수보리 하사대 이소 국토 중 소유 중생의 약간 종심을 열에 실지하노니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각가지 마음을 열에가 다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 마음을 열에가 다 아느니라. 하이고 열에가 설 재심이 개위 비심일세 시명 위심이니 왜 그러냐 하면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다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따름이기 때문이라 It would be the extremely many 바가반 The Buddha told Subhuti such a number of lands possesses a multi to the of sentient beings and their minds are fully known by the Tathagata. 소위자가 하오 수보리야 과거 심 불가득이며 현재 심 불가득이며 미래 심 불가득이니라. 그 까닭은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Why? The minds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are not minds and are those called minds. Why is this so, Subhuti? Past mind cannot be grasped. Present mind cannot be grasped. And future mind cannot be grasped. 여기 이제 과거심을 past mind라고, past mind.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이 패스트를 패스트라고 하지만 영국식은 또 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파스트 마인드. 두 가지 이제 발음으로 과거심, 과거심을 이제 파스트 마인드, 패스트 마인드. 그리고 현재, 현재심은 이제 프레젠트 마인드고 미래심은 이제 퓨처 마인드, 퓨처 마인드. 이걸 잡을 수 없어.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또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마음에 무슨 뭐 실체가 있고 정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한을 얘기하는 오한 다섯 가지 그 눈을 얘기하는 건데 이란이 이란섭 오한 일사섭 항아사 일세계섭다 세계 이거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일란 섭 이란 섭 오한 그다음에 일사섭 항하는 이제 겐지스강이라고 그랬죠?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 응? 일세계 섭 다세계 다세계 일심섭 약간심 일심섭 이게 뭐가 떴다 이거 이게 뭐가 엑스 엑스 약간심 그다음에 고로 수지 이 일체 동관분 그러니까 한 눈으로는 오한을 총섭하고 한 눈으로 우리 한 눈으로 아까 나왔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나왔죠? 한 눈으로 오한을 총섭하고 또 하나의 모래로는 항아의 모래를 총섭하고 하나의 모래지만은 그 항아의 모래를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한 세계로 모든 세계를 총섭하고 하음 마음으로 약간의 마음을 총섭함으로 이제 이 제목을 일체 동감문으로 이제 했다. 이제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이제 이거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제 이 금강경을 갖다가 이제 그 해석하신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18번 정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했는데 그 이 금강경은 말하자면 그 대승불교의 말하자면 핵심 그 경전이죠. 금강경, 뭐 유마경, 법화경, 뭐 열방경, 화엄경. 그래서 서양의 그 불교 학자들이 이제 가장 그 먼저 이 번역을 한 것이 이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금강경은 굉장히 그 심오하죠. 심오하고 어떤 그 철학 이런 것이 이제 있고 또 금강경과 이제 보살 사상. 금강경의 어떤 그 말하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이제 멀리하고 또 이제 보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이제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그 달마 말하자면 달마대사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육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무념이종이란 말이 있거든. 무념이종.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무념이종. 무념이종. 또 무상 아까 이종이라고 그랬죠? 무상이종. 무상이종. 무념이나 무상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무념이나 무렴이종, 무상이종.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종을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랬거든. 묘유로 진공모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공. 아무리 그 어떤 그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긴 또 뭐가 있다. 진공모유. 이런 그 대승불교의 또 이런 선불교의 사상을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첫째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서 이제 전달을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설명이 이제 필요하고, 또 서양 사람들도 상당히 그 말하자면 불교를 요즘 이제 깊게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종단에서는 금강경을 이제 소위 경전으로 삼고 또 공부를 이제 많이 하고, 금강에 대한 뭐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제 많이 번역되어 있고, 뭐 프랑스어라든지 일본에서도 물론 이제 금강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런데 금강경에 대한 어떤 그 대승불교의 사상을 이제 공사상, 보살사상, 이게 너무 없는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 진리는 그렇더라도, 진리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뭐, 진리로 볼 때는 모아이고 공이지만은, 현재 뭐 어쨌든 뭐 이 살아가는 것은 현상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 금강경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없다. 이게 아니거든. 진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다 이 현상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공만을 강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진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있고 또 현상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진리는 그렇지만은 너무 그런 것을 없는 것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필요 없다, 포기도 필요 없다, 공부도 필요 없다, 언젠가는 이 지구나 전 우주가 망할 것인데 뭐 필요하냐, 이거는 다르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모아사상이랄지 이 공사상이라는 것은 진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현재 살아가는데 화중생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중.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거야. 불 속에서 이걸 지금 이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그냥 그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진리가 이러기 때문에 실도 없고 허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그 설일체 유부에서 유를 강조하니까 또 이제 이 대승불교 무를 또 주장하고 공을 주장했지만은, 너무 공사상만을 진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걸 강조해서 다 필요 없다, 다 무다, 허무로 돌아간다, 이건 안 되거든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도리를 알았으면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다른 종교 보십시오. 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 진리에 비할 바가 안 되거든. 그러면서도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교세가 막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게 지금 사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포교를 좀 해야 되겠고, 또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좀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금강경의 이제 그 본뜻은, 보살의 본뜻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제 버려서 자기의 어떤 그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진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실 생활에서 좀 적극적이고 또 포교 전법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강경 강의 지금 18번째까지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